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헌더블릭의 자룩입니다. 자, 오늘은 그때 한번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미뤘죠. 당첨자 공지를. 9만 명 이벤트에 당첨자 공지를 해드릴까 합니다. 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보는 것도 고르는 것도 당첨자분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참여자기 많다 보니까 볼 것도 꼼꼼히 좀 더 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공지를 하게 되네요. 자, 그럼 당첨자 공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밤! 빠바바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김현철님의 작품입니다. 기간티감즈 갸플랑 건담 헤드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타 건담 시리즈의 티탄즈의 외전 기체로 AOZ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등장하는 설정을 직접 프라모델로 재현을 하신 건데 실제 프라모델이 없는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 건담의 팔, HGUC 사이코 건담의 팔, 갸플랑의 몸체, 헤드는 이제 뉴건담이나 이런 것도 조합을 하셨더라고요. 손도 뉴건담을 좀 사용하시고. 예, 그래서 갸플랑 흐라이루의 강화형으로 사이코 건담의 팔을 장착하여 기동성적인 면에서 다소 기존보다 떨어지지만 사이코 건담의 팔을 사용해서 화력 및 다수전의 월등한 성능을 발휘하고 기존 모노아이에서 건담 페이스의 듀얼아이를 사용함으로써 적들에게 공포감과 뉴타입 파일럿에게 적합한 기체 컨트롤 및 시야를 확보를 해준다라는 설정을 약간 오리지널 설정이 조금 더 들어간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아니 내 취지는 그냥 HG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보자였는데 이게 아니야.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김현철님과 그리고 다음이 또 놀랍습니다. 아니 왜 이런데 오셔가지고 박현철님입니다. 작품을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요. 두 개 다 굉장히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보고 뭐지 생각했어요. 어디서 봤던 것 같은 건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 뭐지 했는데 기체 하나하나 이렇게 변형을 하더라고요. 변형했네? 변형하잖아? 어디 이럴 수가? 합체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걸 소위 용자 빌드라고 하던가요? 많이 놀랐습니다. 보고서 이렇게 합체를 해서 이제 거대한 슈퍼로봇이 된다는. 이게 사실 조인트 일부분은 이제 수정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커스텀 파츠라거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거의 도색 없이 조인트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합체 변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라서 더더욱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션 포즈도 다양하게 취해줄 수 있다고 하시고요. 해서 이름이 아까 처음에는 브레이브 솔저, 런처 솔저, 미사일 솔저, 브레스터 솔저가 합체를 하면은 얼티메이트 솔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체한 모습이 용자로서 주인공을 보필하는 서브 용자입니다. 악의 무리로부터 지구를 수호하는 용자입니다. 육전형의 화기 지원용 용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설정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놀란 작품입니다. 합체라니요. 여기서 합체라니요. 그리고 이쪽은 나인 체인저라고 합니다. 지구를 침략한 악당 중 한 명이라고 하고요. 퓨마, 그리폰, 전투기, 탱크, 드래곤, 수령, 익룡, 로더, 로봇 모드로 변형이 가능한 녀석으로서 변화 부사가 변신으로 용자들을 엄청 괴롭히는 녀석입니다. 다간에 나오는 세븐 체인저를 모티브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딱 보자마자 이 가슴 쪽에 뿔을 보고서 세븐 체인저? 했는데 진짜로 탱크. 이거는 뭔가요? 비행인가요? 이쪽은 퓨마, 드래곤, 수령? 이게 익룡인 것 같고요. 이게 로더. 이건 로봇인가요? 아홉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홍석준님 AG2 피닉스라고 합니다. 피닉스를 모티브로 진화한 AG2다 해서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빔 몽둥이로 근접 공격을 그리고 이동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팔이 두꺼워서 공격 속도는 이동 속도는 빠르지만 팔이 두꺼워서 공격 속도는 좀 느리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원 유닛, 이 허리 쪽에 지원 유닛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유닛의 이름은 리틀버드에도 날개를 부착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좀 화려한 도색 없이 부품의 조합으로만 굉장히 깔끔하고도 진짜 실제로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점에서도 좀 놀랐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액션 포즈도 다양하게 취할 수 있지만 이렇게 허리에서 떨어져 나온 지원윤이 리틀보아드의 저 친구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친구에다 날개도 달 수 있대요. 이쁘지 않아요? 굉장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진짜 파츠의 조합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고요.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 안토운님입니다. 예, 그레이즈 지대공 포격형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즈를 베이스로 해서 갸플랑의 파츠라던가 아니면 HGUC의 이런 다양한 파츠들을 조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도색 전이고요. 그래서 파츠를 좀 더 다리 쪽이나 이런 데 역각으로 만들고 허리도 좀 더 연장을 해서 허리 관절도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색해서 이렇게 깔끔한 작품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작품 자체는 약간 블랙톤? 뭐 진한 블루톤의 그런 작품인데 상당히 약간 괴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일단 베이스를 그레이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레이즈 아인 같아요. 거기에 갸플랑을 끼얹고 약간 드벤울프 쪽을 끼얹고 그러신 것 같아요. 상당히 몰빈슈트라기보다는 그 느낌을 인간형을 탈피한 느낌이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려했어요. 일단 꼬리가 있다는 점도 참 독특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유형선님입니다. 보고서 우와 했어요. 예, 건담 에이지에 나오는 데스페라도라는 기체입니다. 그거를 프라 조합이랑 도색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팔은 건캐논의 팔, 다리는 제노아스, 상체는 커스텀 파츠들, 그리고 어깨 관절 사이는 HGUC 볼, 그리고 헤드를 살짝 원통의 무언가로 같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좀 놀랬습니다. 삽은 런너 같은 걸로 자작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커스텀 파츠 가지고, 예, 웹폰 가지고 이제 곡괭이 만들어주시고. 잘 봤습니다. 진짜 재밌는 작품 정말 재밌게 잘 본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한. 데스페라도 보자마자, 야, 이건 진짜다. 이건 혼모노다. 야, 이걸 만들다니. 하면서 약간 감동 깊게 봤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 김현철님, 박현철님, 홍석주님, 알안토님, 그리고 유형선님, 이렇게 다섯 분은 저희 이제 보내주셨던 이메일로 상품을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성함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400분 가까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350분 넘게 해주셨죠. 그런데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그냥 넘어가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을 더 뽑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히 드리는 상입니다. 재룡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따단 조영민입니다. 아, 제가 뽑은 분들은 참고로 뭐 대대적인 도색이나 이런 거 없이 기본적인 단순 부분 도색, 그리고 파츠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분들을 뽑았어요. 일부러 제가 이벤트를 열었던 취지가 파츠의 조합으로 멋있는 걸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뽑고 추가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분들을 뽑았습니다. 일단 조영민님, 건담 바르바토스 루프스 렉스 타입 W, 아리안 로드 함대가 패배해서 숨어있던 아리안 로드 함대에게 패배해서 숨어있던 와중에 미카스키가 파괴된 플라우로스를 회수하고 바르바토스 루프스 렉스를 개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95 리메이크 풀시티의 파츠까지 적용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놀라웠던 거는 울프로 변형을 한대요. 이런 변형 기믹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액션까지 있어요. 약간 진짜 늑대 같은 내가 뭐냐 네 발 달린 짐승이 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요. 심지어 눈도 빨간색으로 도색을 하셨던 부분 참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총 세 분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세희님입니다. 건담 사바냐 블래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 극장판 이후에 솔레스탈 비잉에서 자프트의 기술과 갤라르오르의 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받은 포격용 건담이라고 합니다. 야, 시공을 넘나 들었어요 진짜로. 동력은 GN 드라이브, 하루트와 같은 고관 부분에 숨겼습니다. 근접 전투를 대비해서 그레이즈 아이의 도끼를 추가 무장으로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파츠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바냐를 베이스로 임펄스의 몸통이라든가 그레이즈 아인의 팔, 부활의 머리, 임펄스 블래스트 임펄스의 백팩 등을 조합을 해주셨습니다. 깔끔했어요 이것도. 네. 느낌 참 좋았습니다.
여기 떡대가 볼만하더라고. 자, 그리고 다음 분 보도록 하죠. 짜란! 아! 사진 많이 보내주실 때 이분, 이분도 참 잘하셨어요. 신충호님입니다. 이프리트 카이카이. 네, 이프리트의 설정이 되게 재밌었던 게, 파손되어 있었던 이프리트 카이와 블루데스티니 1호기를 회수를 해서 조합을 해서 만든 기체라고 합니다. 멋있었어요. 심지어 이것도 파츠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 놀랬던 것 같아요. 깔끔하지 않나요 되게? 이렇게 이프리트 어깨와 이프리트 어깨와 블루데스티니 1호기의 팔, 그리고 이렇게 이프리트의 몸통을 베이스로 만든 상태에서 발은 또 블루데스티니예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깔끔해서 좀 놀랬기도 했어요. 예. 실루엣은 이프리트인데 뜯어보니까 약간 블루데스티니이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영미님, 조세희님, 그리고 신충호님 이렇게 세 분까지 재룡상으로 추가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세 분도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저희 이메일로 상품을 받으실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룡상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이제 HG 빌드파이터즈로 발매한 켈림 건담 사가 빌드파이터즈 버전 이런 하나씩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몇몇 분이 참여해주셨나 했더니 총 355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예, 중복 메일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중복 메일은 제가 뺐어요. 메일만은 지금 304... 너 훨씬 넘습니다. 네, 그래서 355분 거 이것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차츰차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한 10개면 10개 해서 묶어서 이렇게 소개를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 그리고 좀 깔끔했던 작품, 그랬던 작품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보내주신 모든 작품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9만 명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만 명 이벤트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바쁘시!